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부의 국정운영 목표인 혁신성장 키워드 맞춰서 한국경제TV가 야심차게 준비한 혁신성장 코리아 진행을 맡은 한상추입니다. 이 시간에는 혁신성장의 실체를 이해하고 확산하는 데 기여하면서 우리 경제 내부에서 묵묵히 혁신성장을 실천하는 기업을 발굴하고 소개해드리는 시간이라고 이제는 시청자분께서 다 아시지 않냐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혁신성장 코리아가 나간 지 꽤 됐습니다는 아주 특별한 기업을 모셨습니다. 미래 그린 에너지인 액화수소, 전문 기업인 하리엄 산업의 김세영 대표님을 어렵게 모셨습니다. 김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저도 오늘 그 공부를 많이 하고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기업 소개해드리면서 액화수소 전문 기업이다. 그리고 하이리엄이다. 이렇게 하는데요. 기업 소개부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뭐 저희 하이리움 산업은 2014년 8월에 창립된 회사입니다. 약 3년 반 정도 된 회사이고요.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그 정부출연연구소에서 저희가 약 20년 정도 연구개발을 하다가 이쪽 분야에? 예, 네네. 이제는 사업화를 해야 될 시점이 됐다라는 판단이 서서 저희 연구원들하고 같이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하이리움 산업은 그 수소를 액화하는 기술과 저장하는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현재 수소 충전소와 수소 드론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이리엄이 무슨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영어로 이제 수소가 하이드로젠이고요. 하이드로젠. 네, 그리고 예. 이제 헬륨이 헬륨인데 저희가 이 두 개의 극저온 영하 253도 이하의 매우 그 낮은 온도의 유체입니다. 그래서 네네. 저희가 이 수소와 헬륨을 다루는 기업이다라는 뜻으로. 두 영어 단어를 합해서 하일리움으로 짓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 3년 창업한 지 예. 5개월 정도 되는 시점에서 지금까지 그 이렇게 하이리엄이 어떤 그 사업을 하고 계신지 좀 시청자 여러분께 좀 소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저희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정부출연연구소에서는 저희가 사실 수소가스는 전 세계 어디서든 쉽게 구입이 가능한 가스입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이 가스를 영하 253도의 아주 낮은 액체로 만드는 기술은 말씀드린 대로 이제 많은 국가가 보유하고 있지는 않은 기술이어서 정부출연연구소에서 지난 20여 년간 개발을 해왔고요. 네네. 이거를 이제 액체로 만들게 되면 훨씬 에너지 밀도를 높여서 네네.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액화수소를 이제 만든 다음에 이거를 이용을 해서 수소 전기차에 수소를 충전하는 수소 충전소와 또한 지금 현재 드론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각광을 많이 받고 있는데 배터리를 주로 사용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오래 떠 있질 못합니다. 네네네. 채공 시간이 뭐 길어야 한 20분 정도 떠 있는데 이러한 에너지 밀도가 아주 높은 액체 수소, 액화수소를 이용을 해서 채공 시간을 4시간, 5시간 이상 이렇게 그렇습니까? 연장할 네네.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런 분야에서 아주 크게 그 적용을 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현대자동차의 예. 수소자동차는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와 있습니까? 이미 제가 알기로는 2013년부터 양산을 해서 네네. 이제 시중에 판매를 하고 있고 뭐 다음 달인가요? 아마 곧 2세대의 수소 전기차가 출시가 되는데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을 보이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네, 이 비행기의 그 이렇게 에너지는 이 액화수소 가지고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네네. 사실 저희가 뭐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드론용으로 액화수소 파워팩을 만들어서 작년에 저희가 시연을 하고 그랬습니다만 실제로 민간용으로 저희가 처음 했다라는 것이지 미국 쪽의 군용으로는 이미 10여 년 전부터 활용을 하고 있고 액화수소를 이용한 그 군용 정찰기 같은 경우에는 뭐 일주일 이상 채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굉장히 그 첨단의 기술이기 때문에 네네. 민간 쪽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평창 올림픽이 이제 끝났습니다는. 예예. 지금 이제 대표님 운영하신 이리디엄이 굉장히 좀 화제가 됐다면요. 어떤 면에서 좀 화제가 되는지 이렇게 시청자분들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번 평창 올림픽에 꼭 홍보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사실 작년부터 준비를 했는데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사실 지금 현대차에서 만든 수소 전기차도 전 세계적인 판매를 목표로 하고 있고 또 전 세계적으로 수소 전기차가
판매가 좀 부진한 이유는 충전소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 예. 그래서 저희가 이 세계에서 많은 그 손님들이 오시는 이 시기에 맞춰서 네네. 저희 수소 충전소, 그것도 네네. 이동식이기 때문에 예예. 아주 쉽게 옮겨 다니면서 수소 전기차를 충전할 수가 있어서 네네. 이 기회에 저희가 이제 꼭 소개를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좀 서둘렀고 네네. 이번에 홍보를 아주 잘할 수 있는 그런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기대만큼 그 대표님 기대만큼 이렇게 홍보 효과도 늘렸다고 이렇게 보십니까? 아, 너무 이메일이 많이 와서 요즘 굉장히 고민하고 네.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수소 충전기라 하면 이동식 충전기라면 무슨 형태인지 이게 지금 대중화적으로 좀 이용이 편리한 건지 아니면 뭐 이동식이라 하더라도 굉장히 불편한 게 있지 않습니까? 예예. 예. 그런 것 좀 아마 시청자분이 사용하신다 하더라도 굉장히 예, 궁금하실 예. 거로 생각하는데요. 좀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사실 이동식이라고 하는 거는 네네. 좀 초기 시장에 간이적인 형태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수소 전기차가 국내든 전 세계에 굉장히 많은 차량이 깔려 있다면은 지금 현재 주유소처럼 굉장히 많은 주유소들이 고정식으로 위치마다 설치가 되어 있으면 되는데 네네. 수소 충전소를 공급하는 수소 충전 에너지를 공급하는 그런 에너지사들 입장에서는 네네. 수소 전기차가 몇 대 안 되니까 고정식 충전소를 미리 투자를 해서 설치하기가 부담스럽습니다. 그렇죠. 네네. 또 수소 전기차를 사려는 사람은 충전소가 몇 군데가 없으니까 수소 전기차를 또 살 수 없는 좀 그런 난관에 봉착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거는 초기에 투자 비용이 적게 드는 이동식 차량에 어떤 트럭이라든가 이런 곳에 카고 부분에 충전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싣고 다니면서 네네. 전국 서비스를 할 수 있다면은 훨씬 더 수소 전기차 보급 확대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을 네네. 합니다. 네네. 그래서 저희가 먼저 이동식 수소 충전소를 소개하게 된 것이고요. 네네. 수소 전기차가 만 대, 10만 대 이렇게 많은 차량이 국내에도 깔리게 되면 그때는 지금의 주유소처럼 고정식 충전소가 전국에 많이 생기게 되겠죠. 네네. 그래서 저희는 그때까지 이 뭔가 수소 전기차의 시장을 확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소 위험성 문제. 예. 자동차를 올 때 터지지 않겠느냐 하는 불안감 같은 거.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렇게 상당히 생소한 분야를 비즈니스 연결했던 그 동기, 특별한 동기 이런 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예. 예. 먼저 그 수소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이제 걱정 내지는 이제 우려하시는 부분입니다. 네네. 더군다나 이제 뭐 특정 국가에서는 수소 폭탄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네네, 더 이 민간의 우려를 심어주는 그런 표현들을 쓰고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그런 수소폭탄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수소가스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들이고요. 맞습니까? 그건 이제 네. 방사성 동위원소로서 만들어져 있는 수소이고 저희가 쓰는 일반적인 수소는 흔히들 그 쓰시는 부탄가스라든가 뭐 LNG라든가 LPG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가스입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수소라고 하는 것들이 생소하니까 더 위험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뭐 그 자동차 수소 전기차를 만드는 차량 회사에서 시험한 바에 의해서도 네. LPG 차량이라든가 네네. 이런 가스 CNG 차량에 비해서 네네. 훨씬 안전한 차량입니다. 아, 오히려 네. 네. 그리고 뭐 수소 가스는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분자량이 우주에서 가장 작은 그 물질이다 보니까 그 외기 그 공기에 누출이 될 경우에도 아주 빠른 속도로 확산을 하게 됩니다. 아... 오히려 위험한 거는 가스가 분출이 됐는데 잘 확산이 안 되고 한 곳에 모여 있으면 더 불이 쉽게 붙고 위험한데 그때 이제 불이 닿았을 때 펑 터지는 거죠? 그렇죠. 네네. 그런데 이제 워낙 빠르게 확산을 하기 때문에 불을 붙이기도 어렵습니다. 네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매우 안전한 연료인데 좀 인식이 여러 가지 좀 표현들 때문에 폭탄이다 뭐 이런 것 때문에 네네.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CNG나 LPG 차량보다 더 안전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네. 그래서 그때 아주 생소했던 이런 부분을 어떻게 비즈니스에 연결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좀 예전 말씀을 드린다면 국내에서 이제 제가 20여 년 전에 정부출연연구소에 이제 그래서 일을 하기 시작할 때 수소를 에코하게 됐는데 네네. 그때 이제 연구과제를 좀 만들기 위해서 정부의 공무원분들을 좀 만나 뵀습니다. 그래서 네네. 수소 액화가 미래에 중요할 수 있으니까 연구과제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더니 그 당시에는 지금부터 20년 전에는 액화 수소를 어디다 씁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미국 같은 경우에는 로켓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아, 우리나라는 아직 로켓 안 쏘잖아요. 이래가지고 연구 과제로 성공적으로 연결이 되질 못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사이에는 사실 연구가 좀 미진했었던 부분이 국내에 있었는데 다행히도 10여 년 전부터는 전 세계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수소 전기차의 시장이 열리고 있고 또 드론 시장이 열리면서 네네. 이 액화수소의 활용성이 급격하게 지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도 지금 국내에서도 항공우주연구원이라든가 이런 곳에서도 드론의 액화수소를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수요가 늘고 있고 네네. 또 수소 전기차에서도 액화수소를 기반으로 한 수소 충전소가 꼭 필요하다라는 그런 의견을 주시고 있기 때문에 사업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판단을 해서 저희가 이제 3년 전에 창업을 하게 됐고요. 저희 판단은 그렇게 틀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서 저희가 계속적인 기술 개발을 하고 그 제품의 완성도를 높인다면 크게 수소 사회, 수소차 시대를 여는데 큰 뭐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용해보지 않는 사람들의 잘못된 선입견. 이게 수소와 관련된 비즈니스의 어떻게 보면 최대 장애인도 있을 수 있겠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수소와 관련된 사용하지 않는 사람에 대비해서 수소와 관련된 비즈니스를 사용해본 사람, 예를 들어 수소 자동차라든가 산업성을 지금까지 평가는 어떻습니까? 사실 지금 현재까지는 수소 전기차가 민간에 판매되지는 않고 지자체라든가 네네. 일부 법인에 판매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네. 굉장히 그 연비가 높고요. 네. 뭐 예를 들면은 지금 현재 수소 전기차의 경우에 6kg 정도의 수소를 만충전하게 되어 있는데 네. 그렇게 되면 6kg 정도는 약 한 5만 원 정도 가격으로 충전을 하면 됩니다. 네네. 그러면 600km 정도를 주행을 할 수가 있고 네네. 충전 시간도 3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3분이요? 예. 그러니까 3분간이었냐? 뭐 배터리 전기차에서 급속 충전으로 30분을 하고 뭐 완충전으로 몇 시간을 한다라는 것을 비교한다면은 네네. 편의성에 있어서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입니다. 네. 단지 이제 극복해야 될 문제는 지적하신 대로 그 일반 사람들이 막연한 어떤 그런 걱정, 위험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를 그 종식시키기 위해서 좀 더 홍보도 많이 하고 그 직접 타보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뭐든지 생소한 분야의 비즈니스라면 이전에 그 벤치마크 할 수 있는 표본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현실이 따라가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 가지 위기요인이 봉착했을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좀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지 좀 이렇게 극복해 나오셨는지 그런 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실 이제 좀 생소한 기술, 국내에는 매우 생소한 기술입니다만 액화수소를 이용한 충전소와 어떤 드론을 만들겠다, 드론 파워팩을 만들겠다 하는 것이 말씀하신 대로 일단 그 위험성에 대한 것들을 또 설득을 해야 되고 네네. 또 생소한 것들을 말씀으로만 드려서는 와닿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고객들께서도요. 그러니까 먼저 만들어서 보여드리고 느끼게 해드려야 되는 부분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저희가 지난 3년 동안 만드는 데 총력을 기울였는데 문제는 없는 거를 만들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네네. 또 투자에 필요 투자도 많이 들어가고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재원을 조달을 하고 고객들께 어떤 보여드리면서 홍보를 하는 그러한 어려움들이 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네. 이제 그러한 고객분들이 이해도가 높아지고 저희 기술에 대한 확신이 점점 커지시면은 이제 이러한 그 뭐 어려움은 극복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시청자분께서도 이 4차 산업과 관련돼서 아주 핵심 산업이 이 분야가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요. 대표님이 그와 관련해서 좀 말씀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사실 뭐 4차 산업의 핵심은 많은 분들께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만 4차 산업이 이루어지려면 실제로 그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하드웨어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지금 수소 전기차의 어떤 충전 시스템이라든가 그다음에 수소 드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자율주행이라든가 또 어떤 드론을 이용한 새로운 IoT 이런 네. 기술로 가기 위한 매우 중요한 하드웨어의 기본이 되는 기술입니다. 네, 네. 따라서 그 4차 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어떤 지식 기반의 어떤 IT 뭐 이런 부분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는 그거를 받쳐줄 수 있는 하드웨어도 같이 가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이러한 하드웨어를 그냥 단순하게 예전의 2차 산업의 제조업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4차 산업에 꼭 필요한 하드웨어라는 측면으로 인식하고 같이 육성하는 어떤 그러한 제도나 그런 생각들이 중요할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경영이라든가 이런 쪽은 어떤 쪽에 우리가 신경 써 왔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신경 써야 전문가로서 이와 관련된 산업을 이렇게 비즈니스에 연결돼서 부가치를 연결시킬 수 있는 건지 이런 것 좀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이제 에코아 수소를 이용을 한 수소 충전소와 수소 드론 파워팩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나라에는 에코아 수소를 살 수 있는 플랜트가 없습니다. 미국은 50년 전부터 로켓을 에코아 수소로 쏘아 올렸기 때문에 많은 플랜트를 가지고 있어서 미국은 지금 현재 수소 전기차에 크게 신경을 안 쓰는 것 같고 또 드론에 대해서도 뭐 중국에 비해서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그 강력한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미국이 새로운 4차 산업을 위해서 우리가 수소, 에코아 수소 기반의 어떤 수소 전기차와 그리고 수소 드론 같은 걸 해야 되겠다 판단을 하는 순간 급격하게 그 사회 그 전반적인 산업을 바꿀 수가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지금부터 준비를 해도 기반이 워낙 에코아 수소 관련된 부분들이 약하다 보니까 지금부터 산업체뿐만 아니라 정부나 학계에서도 같이 관심을 가지시고 로드맵을 그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네. 그래서 에코아 수소 플랜트를 먼저 이제 국내에 하나 설치를 해가지고 그 효용성을 판단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 더군다나 이제 앞으로 우리가 로켓을 뭐 달에 이제 보내려고 하고 향후에 이 항공기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지금 화석 연료를 사용하지 않고 수소를 이용을 한 전기 비행기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지속적인 로드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요. 따라서 그러한 것에 뒤지지 않기 위해서도 뭔가 그 로드맵을 잘 이해하고 그다음에 그런 로드맵을 이해한 상태에서 국내에 부족한 인프라를 어떤 일정에 맞추어서 준비하겠다라고 하는 체계적인 어떤 그런 계획이 수립돼야 되는데 제가 좀 성급한 말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현재는 좀 미국이 하면 또는 일본이 하면 따라가려고 하는 형태 정도로만 계획이 잡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선제적으로 향후에 열릴 어떤 수소 시대에 대해서 정부, 산업체, 학계에서 준비하는 그러한 계획, 어떤 대규모의 어떤 그런 공감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비즈니스도 그에 맞춰서 많은 그 대정부 건의라든가 다른 산업체와의 파트너십, 그다음에 학계와의 어떤 기술 개발의 어떤 방향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논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저희 생각보다 수소 시대가 좀 늦게 열릴 수도 있습니다만 수소 시대가 저희 생각보다 조금 빨리 온다면 저희가 굉장히 큰 기업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이제 아까 말씀 중에 미국이 이제 이와 관련된 이렇게 발전의 최선두 국가가 되는 데에는 에코와 관련된 프렌트라고 말씀하셨나요? 요 기능이 뭔지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뭔지 산업 발전에서 어떤 역할을 중요한 기능을 하는지 좀 잠시 소개해 줄 수 있을까요? 실제로 그 50년 전부터 로켓에 에코아 수소를 사용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케로신이라고 하는 등유 계열을 이용을 해서 로켓을 쏘고 있죠. 그러면 미국이나 지금 현재 일본, 유럽, 중국도 다 에코아 수소를 이용해서 로켓을 쏘고 있는데 이유는 하나입니다. 에너지 밀도가 중량당 어떤 단위 중량당 가장 에너지 밀도가 높은 게 에코아 수소인데 에코아 수소를 만들려면 지구상에서 존재하는 수소 가스를 액체 상태 영하 253도로 만들어야 되는데요. 그러려면은 대규모의 플랜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스를 액체로 만드는 플랜트가 필요한데 미국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로켓을 쏘기 위해서 아마 전 세계에서 용량이 가장 큰 그런 플랜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에는 불행하게도 저희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소규모의 실험실 수준의 플랜트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자체 투자해서 대규모 플랜트를 질 수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지는 않고 저희는
액화수소를 만들어서 시험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보여드리고 있으니 이것에 대해서 대규모 투자를 할 수 있는 대기업이나 또는 이제 정부에서 플랜트를 하나 지시면 제가 볼 때는 국내에 없었던 산업을 하나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액화수소 플랜트를 기반으로 한 항공산업이라든가 네네. 액화수소 플랜트를 기반으로 한 수소충전소, 네네. 수소 드론 이런 것 같은 새로운 산업을 만들 수 있는 거라고 맞아요. 저희는 생각을 해서 꼭 그 대기업과 정부의 그 관심을 좀 모아주시기를 저는 이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많은 사람이 실체가 없다는 그 혁신성장 이거에 대해서 대표님 나름대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이렇게 시청자분한테 좀 개념 정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뭐 제가 개념 정리를 할 정도의 그런 뭐 지식과 뭐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네네.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린다면 사실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우리나라는 혁신에 이미 익숙한 나라입니다. 네네. 그래서 실제로 아무것도 없는 그런 기반의 나라에서 지금 세계 최고의 어떤 전자회사, 자동차 회사 이러한 것들을 다 일구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혁신을 통해서 이 정도의 그 사회를 만들었는데 지금 현재의 생활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네네. 그냥 안주하고 네네. 그냥 가능하면 혁신은 이제 앞으로 내일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혁신을 모르는 게 아니고 DNA상으로는 혁신이 있는 나라이니까 그 혁신의 DNA를 다시 끄집어내서 새로운 산업,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좀 두려워하지 말고 그거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본 그런 문화만 된다면 언제든지 혁신을 이루고 뭐 우리나라에도 미국에만 있는 그런 신생 대기업들이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신생 대기업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생각하는 혁신성장은 먼저 DNA부터 혁신 DNA를 끄집어내자가 제 혁신성장의 키워드입니다. 그게 발판이 돼야 되겠죠? 예, 예. 네. 혹시 선두격에 해당되는 이분의 선두격이요? 이것이 우리나라의 진짜 경제발전의 하나의 수소와 관련된 큰 산업계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지금 초창기에 정부의 그 정책 방향이라든가 어떤 쪽에 지원하는가 이런 쪽에 지원 정책 방향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나름대로 대표님이 그동안 사업을 이끌으시면서 이렇게 그런 방향을 좀 제시해 주신다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실제로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과 진취적인 생각만 가진다면 할 수 있는 일들인데도 네네. 어떻게 보면은 부정적인 것을 먼저 지적을 하고 부정적인 걸 먼저 부각을 시켜버리면 이 가능성과 이런 것들이 많이 죽는 그런 사회가 돼버린 것 같은 게 제 느낌으로 좀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러한 문화를 바꾸는 거는 사실 정부밖에 없습니다. 근데 정부에서 어떻게 지금 현재 수소에 대해서 보시는지 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여러 가지 뭐 이슈 때문에 수소 충전소를 확대 보급하기 위한 어떤 그 기획안 같은 것도 뭐 백지화되는 일이 금년 초에 있었고 아직은 뭐 배터리 전기차가 주력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있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좀 더 좀 진취적으로 생각하시고 그다음에 긍정적인 부분을 받아들여서 좀 부정적인 생각을 나중에 갖도록 하는 그런 문화를 만드는데 좀 정부 관계자와 그다음에 대기업분들이 좀 앞장서 주셔야지 저희같이 신생기업이나 이 중소기업들이 수소사회는 반드시 옵니다라고 해봤자 거의 공허한 뭐 외침에 불과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좀 영향력이 있는 정부와 대기업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선제적으로 하신다면 이거는 기본적인 자연 법칙에 의해서도 설명되는 반드시 되는 기술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되는 기술을 물리법칙에 의해서도 훨씬 배터리 전기차보다 효율성이 높은 기술인데도 부정적인 생각을 먼저 끄집어내고 우리나라는 아직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는 수동적인 생각에 발목을 잡히면 아무 일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좀 힘 있는 분들이 먼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항상 이 방송이 마지막에 이 대표님의 어떤 개인적 상황, 계획이라든가 아니면 하이륨의 회사 자체 전체적인 계획 같은 거 워낙 발전 가능성이 높고 초창기에 있는 만큼 계획 자체에 대해서도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런 계획을 좀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하이륨 산업은
소개드린 대로 지금 현재까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은 기술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미국이나 이런 곳에서 창업한 게 아니고 한국에서 창업을 했습니다. 한국에서 창업을 한 기업도 미국에서 창업한 기업만큼 세계적인 대기업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것들을 꼭 보여드리고 싶은 게 저희의 목표이고요. 네네. 그러기 위해서는 제 개인적인 능력만으로 절대 되지 않고 국내에 정말 수소사회의 미래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시고 그리고 진취적이고 긍정적인 사고를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꼭 저희 회사에 조인해 주시기를 저희는 바랍니다. 네. 그래서 세계적인 대기업을 그것도 액화수소 기반의 대기업을 만들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네, 꼭 그렇게 이렇게 네. 성취되기를 좀 이렇게 개인적 차원뿐만 아니라 아마 시청자분께서도 오늘 좋은 분 또 한국 경제를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시청자분 느끼셨을 생각하는데요. 시청자분과 함께 대표님과 또 대표님 임직원 이런 데서 진실 모르게 그 이렇게 기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하이륨의 김 대표님 모시고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이게 바로 사실 한국 경제의 지금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대목을 지적하시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지금 각 정부마다 나름대로 캐치프레이스를 걷고 한국 경제의 어려운 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그렇게 국정운영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는 아무래도 현 정부의 국정운영 법이 혁신 성장하는 이 측면에서 보면 사실 오늘 김 대표님이 이렇게 사업을 하고 계시는 하리온과 같은 이런 그 새로운 분야의 발판이 잘 돼서 이것이 한국 경제라든가 세계 경제에 이끌 수 있는 이러한 기업인데요. 분명히 해주실 게 있습니다. 뭐든지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문제입니다. 정부 정책뿐만 아니라 국민이 이 기업을 정부의 정책과 함께 소중하다 생각해서 국민이 아껴주는 기업으로 성장시킨다면 주변의 여건과 관계없이 반드시 가야 될 기업은 정권 여부와 관계없이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른 때와 달리 시청자분 포함해서 국민분들께 제가 당부해드리겠습니다. 이런 기업은 국민들이 키워줘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말을 당부해드리면서 이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